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지예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 미니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카가 원래는 엄청 멀리 갔는데 저는 이 화면에서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엔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잡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세중의 난장 준비합니다. 이건 녹색, 이거 주황색인 걸로 했는데 이건 좀 더 진한 주황, 쟤는 살색으로 준비했어요. 조금 아까 전에 이게 지워져가지고 이 색종이 얇아서 그래가지고 조금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이건 그냥 치고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 색종이와 씨앗팔, 이런 판이 필요해요. 이런 판은 이따가 씨앗팔 거고요. 씨앗팔은 건 개구리처럼 보여주진 않을 거고, 어떻게 씨앗하는 지는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접는 방법. 먼저 세모, 가로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 세모, 네모로 접어줍니다. 이걸 접을 때는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 돼요. 삼각주머니처럼 다른 방향으로 안 했는데요. 이거는 그래야지 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두 색까지 다 나오니까 전 이렇게 앞으로 그거 주면 안 되는 것 같고. 손을 잘 내줘야지 그 다음에 잘 중심선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다 접었으면 이쪽에 맞게 방석접기를 할 건데 이 두 군데 빼고 여기만 방석접기를 해줍니다. 방석접기도 꼼꼼하게. 아까 전에 중심선에서 폈지요. 이번에는 피지 않을 겁니다. 피지 않고 그냥 접기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심선을 잘 내야지 반듯하게 맞춰서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중심선도 잘 내라 그런 거고, 접는 것도 굉장히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남을 거예요, 진짜 여기 접는 건. 그래가지고 진짜 반듯하게 해야 돼가지고. 잘 됐어. 다른 거 이거 말고 접을 때도 이 중심이 이걸 피지 않는 게 많거든요, 미니카 중에서는. 그리고 다른 거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잘 꼼꼼하게 하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이것도 되고.
가져봤으면 뒤집어서 하는 건데 꼼꼼하게 진짜 꼼꼼하게 접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반 접어가지고 구겨지는 곳이 있나 없나 보세요. 한번 제가 구겨지는 곳이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이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다 냈으면 이 뒤에 있는 면들은 이것들은 필요 없고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지우시고 안 지워야 되는 사람들은 안 지우세요. 그래도 안 지우면 좀 코끝 눌러보니까 안 지우겠습니다. 조금 잡히는 데 있는 것뿐이면 좀 없네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 여기에 맞춰 접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올 게 안 접고 이상하게 되건 그냥 접을 건데 이거랑 이쪽이랑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안 접었으면 일단 접고 다시 이쪽을 눌러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접고 튀어나오는 데가 저처럼 있으면 뒤집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잘 해가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안에 좀 넣어놓고 됐으면 이제 뒤집어 주시고요. 자꾸 뒤집어는 걸 몇 번 했지요. 그 다음에 이쪽을 내릴 때도 꼼꼼하게 한 번 앞으로 접었다가 뒤쪽으로 이제 이쪽 쪽으로 접어. 일부러 늦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느리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빠르게 해가지고 봐도 유튜브에 시스템을 돌리는 기능이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접어줄 건데 접기 전에. 삼각주머니 접을 거니까 뒤집어서 먼저 네모를 접는데 이 끝이 여기 안에 있고 이 끝이 여기에 있는 걸 접어줘요. 그리고 이 끝이 딱 접어요. 끝이 딱 여기 손에 맞아요. 이쪽만 좀 더 걸려보려고 이쪽은 조금 못 버티지 않아요. 이쪽 잘 보이시죠? 오늘 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많이 봐가지고 조금 관리가 올라갔으니까 흑대는 기능을 없이 했어.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뒤집어주세요. 뒤집는 걸 몇 번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접을 건데 이 선 보이죠? 이 가운데서 지우지 말라고 했던 선. 손을 뚜렷하게 한 번 더 내주세요. 엄청 뚜렷해요. 그 다음에 또 접어가지고 삼각주머니에 만들어주는데요. 이쪽은 또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삼각주머니에 만들어주죠. 올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만들도록
세모잡고 이 끝이 이 끝과 이 끝이 다리 잡도록 잡고 또 펴서 또 똑같이 삼각형을 잡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접은 다음에 그래서 삼각주머니 삼각주머니 접는 거 방석 접지 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접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단 접기도 해도 되는데 이쪽이 계단 접기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잘려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그건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할 때 이걸 오른쪽으로 내려놓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저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하고 봐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을 끝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삼각형을 잡고 엄청 반대쪽을 똑같이 해서 여기는 조금 엄청 많이 좋죠. 잘 재밌어요. 자, 못 잡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 접은 거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펴주세요. 이쪽은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걸 위로 해주신 다음에 위쪽을 펴고 이쪽 위쪽에 있는 걸 내리고 삼각주머니 그리고 이쪽을 끝에 만나도록 얹으려면 된 거고요. 이제 이쪽을 다시 또 반을 접는데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좀더 더 접어야 돼요. 꼼꼼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좀더더 더 접어서 이쪽을 아까 내줬던 부분을 이용해 주세요. 이쪽은 드려야 돼요.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또 반대쪽도 똑같이가 조금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쪽은 조금 쉬운 반대쪽으로 똑같으니까 좀 넘겨주세요. 이건 설명 안 할 건데 넘겨주세요. 조금 반전이에요. 자, 됐나요? 조금 반복적으로 열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또 이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해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거 기본선 낼 건데 이쪽을 아이스크림 접게 해서 이쪽을
비스듬하게 이쪽 끝이 두 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어요. 됐나요? 됐으면 펴주고 그다음에 이쪽을 올릴 건데 얼만큼 올렸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대. 정확하게는 안 해도 돼요. 요 정도만 올리면 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쪽이 조금 겹쳐가지고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위로 올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끝이 정확하게 하면 이쪽 선 끝나는 부분 이쪽에 만나야 돼요. 어, 이렇게. 이래야지 진짜 반듯하게 전문가처럼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저랑 똑같은 모양 해야지. 됐으면 이제 조금씩 미니카 모양 잡혀가고 있죠. 지금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맞죠. 아예 달라요, 모양. 그렇죠. 이쪽은 이쪽 구부리는 건 이 안에 모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먼저예요. 이거를 넣을 건데, 언쪽에다가 넣을게요. 이 밑에다가 넣지 말고, 이쪽에다가 넣지 말고, 여기는 오른 이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 자, 한 칸, 두 칸을 넣어주세요. 여기, 여기. 이쪽도 넣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은 장소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입체 번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이랑 반대쪽이 입체랑 됐나요? 됐으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접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모양이 잡혔는데 아직 한 가지 더 빠졌어요. 그거랑 똑같아지긴 했는데 어디 부분이 빠졌냐면 여기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여기를 옮겨도 되는데 이거는 걸릴 경우에는 이쪽만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벌려가지고 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꾸 되니까 저는 이미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대로 놔두겠습니다. 꾹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빠진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트렁크가 빠졌죠. 여기는 살짝 줌이나 해가지고 못 되고 여기는 안 돼 있죠. 여기도 만들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단 접기를 해도 되고 그냥 저처럼 올려도 되고 다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르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전부 여기가 찢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놔도 됩니다. 전 잘라가지고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올려주는 거 이건 거죠. 이거는 그냥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싶은 만큼. 그리고 계단 접기는 계단 접기가 이게 확실한 게 아닌데 이게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꼭 테이프로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 재미없어. 라면 전이 그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적기 아시죠? 그냥 계산 적기는 이제 트렁크에다가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잘라는 거. 자, 가위를 가져와서 이쪽을 요 적은 만큼을 가위로 잘라주면, 잘라주면 이쪽이 갈라졌죠.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멋있어지죠. 참 멋있네요. 자, 오늘 이런 미니카 접어봤고요. 이제 시합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약하게 한 건데 일부러, 약하게 한 건데 일부러 해가지고 누가 멀리 가나요? 이건 저도 약하게 한 건데 실제로는 엄청 멀리 가요, 바닥에서. 실제로 하면 한 최대가 한 30걸음? 한 50걸음? 한 60걸음? 엄청 멀리 가요, 진짜. 엄청 멀리 가가지고 공중에서 하면은 완전 내려가면서 한번 앞으로 갔다가 돌았다가 한번 돌았다가 착륙하는 미니카도 있는데 그거 지금 어디 갔지? 이건데요. 이거 엄청 이것도 멀리 나갔어요. 이래서 엄청 멀리 갔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전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삼총사, 미니카 삼총사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미니카를 한번 다른 데 봐가지고 만들어봐도 되고요. 여러가지 만들기 미니카를 저도 많이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니카도 많이 만들어봤고요. 좋아요도 구독 재밌게 따라잡았으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안녕!